제가 여태까지 코딩에 대해서 강의하고 해보니까 가장 쉬운 거는 지금 선택된 스마트폰이에요. 두 개의 환경만 적용하면 되고 두 개의 환경은 다릅니다. 그래도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골치 아프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우리가 쓰는 PC를 대상으로 하려고 하면은 맥북도 있고, 그 사파리죠. 맥북의 사파리와 PC의 사파리는 다릅니다.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어가 지금 거의 내밀지 않는 추세고, 엣지를 앞세우는 추세죠. 기본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검색해서 아이콘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엣지만 잘 맞추면 되는데, 엣지에서 잘 나오면 크롬도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엔진이 같아요. 같이 공유가 됩니다. 근데 모듈이나 이런 건 다르더라고요. 크롬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엣지에서 거의 안 돼요. 또 웨일이라는 부분도 좋다고 하고요. 일단 어찌 됐든 우리는 여기도 맞춰야 되고 여기도 맞춰야 돼요. 그리고 또 태블릿이라는 게 있죠. 이런 환경들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쉽다고는 했는데 안드로이드가요. LG의 안드로이드와 삼성의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인터넷 환경이 정말 달라요. 삼성은 삼성 인터넷이 있고 LG는 뭐 크롬. 그 크롬도 다르더라고요. 자, 우리의 본질을 들어가서 웹 퍼블리싱을 하는데 아까 그런 사항의 기반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스킬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야 이 내용이 이해가 갑니다. 나 이거 HTML 5문서야라고 해서 브라우저에서 알려주고 뭐 타이틀이고 메타고 요거 특히 메타 안시루에서 시오루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당연히 캐릭터 셋은 UTF-8이죠. 왜냐? 보면은 오른쪽 하단에 이제 고르는 건 있는데 이 문서에 저장된 게 UTF-8이에요. 일반 HTML 문서만 할 거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나와요. 나오는데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죠. 근데 그 데이터는 거의가 UTF-8로 가져옵니다. 또한 인크루드를 해서 가져오죠. 그것 또한 다 어지간한 문서는 UTF-8이 규약입니다. 이 문서는 UTF-8인데 데이터베이스 말고 EUCKR을 가져왔다든가 이럴 때는 깨져요. 아니면 이 문서가 EUCKR로 잘 나왔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는 UTF-8에 대한 텍스트들은 깨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설정해주고 오른쪽에 보면 어떤 편집기든 이 문서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EUCKR이라든가 EUCKR은 안시라고 나옵니다. 밑에 안시가 아니면은 이게 UTF-8이라고 나와요. 우리는 이 CSS를 가지고 아까 그런 일반 텍스트로 나온 부분을 보기 좋게 제작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뭐 제일 먼저 해줄 거는 페이지에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줘야 되죠.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만약에 이렇게 정의를 했다라고 하면 이 HTML에 대한 부분에 스크롤 준다. 뭐 결론은 기본적인 거죠. 본문의 사항이 브라우저보다 높이 있다. 그럴 때는 스크롤을 준다. 물론 그렇게 해 주지 않아도 스크롤은 나와요, 브라우저에서. 지금 이 본문의 사항이 이 브라우저의 높이보다 좁으니까 스크롤이 안 나오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명시를 한 것입니다. 뭐 정석이라기보다는 W3C에서 권고하는 거는 이렇게 배치를 해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조금 옛날 방식이에요. 왜 이렇게 스크롤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냐면은 브라우저가 너무 다양한 시절에서는 스크롤이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 브라우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을 해줘요. 또는
문서에 대한 높이뿐만이 아니라 어떤 개체 있죠. DIV로 하는 그 개체의 높이를 몇으로 줬는데 그 이상이면 스크롤이 나오게 해라라고 했을 때이 부분을 사용하게 됩니다. 완전히 정형화된 기본이죠. 이렇게 됐을 때 저장을 하면은 요거 내부 외부 여백을 0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봐도 좀떠 있죠. 근데 아까 저장해서 보면 새로 고치면 붙었어요. 이 부분은 요 부분이고, 요것도 참 애매한 선언인데, 텍스트라고 하면은 줄바꿈, 넓이를 오버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뜬금없이 이렇게 됐는데, 이건 텍스트에 해당하는 선언이거든요. 텍스트에 어떤 테이블이라든가 DIV에 이만한 사각형이 있는데 선이 이렇게 나와 있겠죠. 테이블 같은데. 근데 텍스트가 이렇게 오버가 돼요. 자동 줄바꿈을 해줘라. 근데 별표는 왜 붙였냐? 텍스트부터 해서 모든 사항을 해당하게 하는 겁니다. 이미지든 뭐 기타 개체든. 아, 요거는 이제 MS를 특정해서 했는데 뭐 사파리 뭐 모질라 이렇게 각각 선언을 다 해줄 수도 있다는 뜻이고, 이 부분은 이제 텍스트에 대해서 사이즈나 글꼴이라든가 이건 이제 줄 줄에 대한 퍼센트 되겠죠. 약간 위아래 여백이 있는 거고, 요 부분을 소스를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F12를 눌렀을 때이 부분이죠. 이거를 제가 선언하고 왜 보여드리냐면은 이 부분은 굳이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을 드린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하지만 브라우저마다 다르니까 혹시나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 반영이 됐다는 건데 여기에 이 부분 외부 여백은 아까 새로 고침했을 때 붙었죠. 보시는 것처럼 상하 좌우가 기본이 8픽셀이에요. 요 라인은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비슷한 맥락들의 요소를 콤마로 해서 구분해서 쭉 만들면 되는데, 요런 사항들이 있으면 원래 라인이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좀 나오잖아요. 입체적으로. 그 부분을 없앤다는 거겠고, 요건 이제 요런 요소들이 브라우저에 따라서 이제 둥글게 나오잖아요. 레디어스 값을 논 값으로 해서 둥글게 하지 말고 딱 각지게 나와라. 요런 사항이에요. 단지 요두 가지의 사항들이 있었을 때. 물론 지금 우리가 학습하고 실습할 여기에는 해당 요소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요건 이제 통상적으로 요런 사항들의 요소가 있으면은 실선이 나오게 하되 실선의 컬러를 요렇게 요런 색상으로 반복이 돼요. 약간 좀 입체적인 그런 실선이 나오게 하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제목부터 해서 요러한 요소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내부 요소가 있으면 없애고 외부 요소가 있으면 없애라라는 건데, 새로 고침한 순간 왼쪽으로 딱 붙었죠. 뭐 H1이라든가 이런 요소들이 있었을 때는 기본 값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검사로 해서 F12 아까 누른 부분인데 여기 H1을 한번 봅시다. H1에 이런 사항 중에서 H1에 해당이 되는데 0으로 했죠. 기본적으로 반영되는 값에서 H1이면은 이렇게 여백들이 있어요. 여백들을 마진과 패딩에 대해서는 0으로 해라 그랬기 때문에 딱 붙는 겁니다. DIV도 마찬가지죠. DIV가 있다면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렇게 일단 마진 패딩을 다 0으로 처리해 줬어요. 이건 완전히 통상적인 사항이죠. 링크가 있다면 이렇게 해주고, 마우스 오버를 하거나 포커스가 됐을 때는 이렇게 해줘라. 즉, 해당 브라우저를 보면서 보면은 현재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됐어요. 마우스 오버하면은 이렇게 나와라 라는 얘기고, 포커스는 탭
현재 탭을 했더니 메뉴일이 선택됐어요. 탭 포커스가 갔을 때도 마우스 오버와 동일한 그런 사항을 알 수 있죠. 아마 이게 궁금하실 텐데 링크의 포커스를 클릭했을 때 점선이 없어지는, 근데 지금 현재 점선 없거든요. 근데 브라우저가 다 다르니까 이렇게 그냥 기본적인 통상적인, 왜냐면 이게 이걸로 돼요. 이걸로 되는데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오버했을 때 컬러 바뀌는 거나 뭐 기본 링크가 있다면 요거는 설명하기도 좀 의미가 없겠죠. 원래 문서에 기본적인 이런 사항들을 쭉 넣어요. 뭐 여기 테이블이 있든 없든 테이블이 뭐고 이런 거 있죠. CSS를 연동해 올 때는 기본 바디에 선언되는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근데 그냥 기본적인 것만 넣고 지금 중요한 거는 전체를 감싸고 있는 이 부분이죠. 브라우저 가운데로 해서 이렇게 넓이를 줬는데 그럼 왼쪽이 아니라 가운데로 붙는 거고, 실제 ID 값을 보면은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게 div인데 마진 0, 5도 가운데로 했기 때문에 얘는 안 먹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알 수 있죠. 800이 가운데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다고 보실 수 있는데 컨테이너나 푸터나 헤더, 어차피 텍스트는 기본이 왼쪽 정렬이에요. 근데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사항이 이제 가운데 오른쪽 이렇게 막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를 왼쪽으로 해라 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면 이렇게 뭐 가운데 실선이 그어져 있겠지만 현재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적인 사항이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고,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가운데 우측 이런 정렬들이 있다면은 기본적인 사항을 이렇게 레프트로 한다라고 선 정의를 한 거예요. 반영한 부분을 미리 보여 드릴게요. 오버플로우를 비저블로 했어요. 헤더에 대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높이고 이제 밑에 외부 여백이고 배경이고 포지션은 상대 위치로, 항상 고정적인 이 상대 위치가 있어야 이 헤더에 어떤 앱솔루트에 대한 포지션이 수치로 들어갔을 때 상대 요 기준을 가지고 수치가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돼 있지 않다면은 만약 U라는 버튼을 헤더에 넣었을 때 헤더가 여기 기준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U는 앱솔루트를 정해도 여기서 놀아요. 하지만 앱솔루트를 줬을 때 헤더에 이렇게 렐러티브가 없다면은 여기서 노는 게 아니라 이 문서 자체가 기준이 됩니다. 좌표가. 여기에 붙거나 이렇게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H1에, 바로 헤더에 있죠. 헤더에 H1이 있다면 앱솔루트, 포지션은 렐러티브에 있는 여기에 있는 기준으로 해서 절대 위치인데 그거는 이렇게 잡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추가된 거는 H1에 A가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A가 있다면 블록으로 해줬어요. 그리고 높이를 이렇게 해줬더니 실제 A가 있다면 해서 이런 사항은 제외가 된 거죠.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여기도 기본적으로 브라우저에서 있는 엔진이 인식하는 요 두 가지 컬러와 요 부분, 아까 위에 헤더에서 좀 부분이 제거가 되는 상태가 되고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게 기준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브라우저를 제일 크게 해도 이렇게 돼요. 이 부분은 이미 아시는 사항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이거 주석 처리해 놨죠. 기준을 만들어 줘야 쟤도 요 기준에서 앱솔루트가 되는 거예요. 새로 고침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했더니 얘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물론 제가 정의를 했으니까 툭 튀어나왔는데 요 부분과 요 부분 두 가지에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하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